저녁에 한정식집 예약해놨어. 7시. 한정식 괜찮지? 너 조용하다고 괜찮다고 한 곳. 싫으면 딴 데 잡아야 되니까 빨리 답 줘. 좀 전에 확인하더니 왜 또 안 보는데? 핸드폰 들고 계시네? 이제 볼라 그랬는데? 그럼 지금 봐. 근데 밥을 꼭 먹어야 돼? 네 생일이라고 모이는 거 아니야. 그니까 내 생일이잖아. 생일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? 난 밥 안 먹고 싶은데. 결국 엄마가 또 나한테 전화하겠지. 그냥 내가 얘기할게. 네가 밥 먹기 싫다 했다고. 아, 야, 근데 네 생일이니까 네 맘대로 하는 건 그렇다 치고 나는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거냐? 누나가 안다며. 그니까 넌 어떻게 열이면 열반을 다 네 맘대로 하고 사냐고. 너도 한계는 맞추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? 네가 사람 새끼면. 그거 다 너 위한 거 아니었어? 너? 아니 아침부터 뭘 그렇게 백분토론들을 하시나? 응? 그냥 누가 하나 머리채 잡으면 끝나겠구만. 선생님이 왜 여기서? 아, 그 오전에 일 보고 일찍 가서 이 눈 좀 붙이느라요. 여기 남자 탈의실인데. 그니까요. 여기 최다 여잔데 남자 탈의실 쓸 사람이 누가 있어? 어머, 우리 피디님도 남자였는데. Sorry, 좀 이따 봬요. 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지 생일 때문에 일본에서부터 건너오는 부모한테 지 생일이니까 지가 원하는 대로 저녁을 안 먹겠다는 말은 되죠? 내 생일인데 내가 축하받고 싶지 않으면 축하받지 않을 권리도 있는 거 아닐까요? 근데 그래도 날 낳아준 부모한테 그러는 건 정말 개싸가지죠. 제 친구 말에 의하면 그런 새끼들은 이 대급박을 한 대 빡! 쟤 까놓고 허벌나게 깐 대 똑 까고 후드를 까버려야 된다는데요. 그래서 오늘 생판은 하기로? 아니, 아니 그게 얘기해. 너부터 얘기해. 저녁 먹는다고. 오! 너무 잘 됐다! 아니야, 그럴 필요 없어. 나도 생각해보니까 생일인 사람이 싫다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저녁을 먹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건너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어머! 그것도 너무 잘 됐다! 그럼 이렇게 할까요? 이번 생일은 심플하게 저랑 하는 거예요. 아유, 농담이야 농담. 두 분이 어쩜 빵댕이 하는 것도 똑같아 똑같아. 피는 물보다 똑같다. 뭐 그래도 괜찮아. 응? 뭐라고? 생파를 한다고? 나 뭐 하면 한다고. 아, 쟤 지금 뭐라는 거야? 제가 볼 땐 제가 무심코 던진 돌에 두 분이 맞은 게 아닐까 싶어요.